계정 삭제 위기에 놓인 유튜버 논리왕 정기가 평균 5등급의 수능 점수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라인을 뜻하는 이른바 건동홍 합격에 자신감을 내비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리왕 정기는 지난해 유튜버 진용진이 제작한 웹 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유튜버이죠. 중독성 있는 말투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기록했으나 오랜 활동 중단으로 인해 현재는 79만 명까지 줄어들었죠.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돌아온 정기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정기의 2023학년도 수능 등급은 한국사 4등급,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6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4등급인데요. 2022학년도 전기의 수능 등급은 한국사 5등급,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7등급, 한국사 5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윤리와 사상 8등급이었기에 지난해보다 약간 오르긴 했으나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얻은 성적치곤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공부 안 했네, 이럴 거면 대체 왜 방송 중단했냐, 1년 그냥 놀았구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계정 삭제해라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튜브 계정 삭제 요구가 나온 것은 2023 수능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쉬기 전 전기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유튜브 계정을 삭제해야겠다 라고 선언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발치는 계정 삭제 요구에 전기는 건동홍 떨어지면 채널 삭제한다라면서 건동홍 서브캠 떨어지면 시원하게 계정 탈퇴하겠다 라는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듣는 이들을 얼떨떨하게 했죠.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전기는 한 입시접체 사이트에 대학 학과별 합격률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통해 가능성을 증명했죠. 전기의 수능 성적으로는 동국대 와이스 캠퍼스 모 학과에 추가 합격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기는 태어난 얼굴로 죽을 한 법은 없다라며 안도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쾌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반면 다소 황당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버 전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